만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탁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능력 바뀝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푸념도 했습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문서 예언자 16명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들이 애끓도록 선포했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